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김은경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호우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7월 20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40쪽입니다. 네, 이 김은경 저자님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실컷 읽어보자 이 생각으로 출판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하고요. 9년 동안 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하나 작가님의 힘빼기의 기술, 자토 작가님의 오늘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산책 중. 김경희 작가님의 회사가 싫어서. 뭐 이런 다수의 에세이를 이제 9년 동안 편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에세이 전문 편집자로서 어떤 에세이가 잘쓴 것이고 에세이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정말 이 책은 정말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글쓰기 책 중에서 감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말랑말랑한 그런 에세이를 잘못 쓰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런 에세이 말랑말랑한 글을 잘못 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에세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쓰는 첫 번째, 글쓰기 습관을 체화시키자. 두 번째, 내가 쓴 글이 잘쓴 글인지 아는 법. 세 번째, 좋은 에세이란 스토리와 깨달음이 있는 글. 네 번째,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다섯 번째, 유명하지 않다면 첫 문장에 힘을 주세요. 여섯 번째, 좋은 문장이란 누가 봐도 쉽게 읽는 글.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글을 쓰는 첫 번째, 글쓰기 습관을 체화시키자.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침 4시에 일어나 약 5시간 정도 원고를 씁니다. 그가 하루에 정한 양은 200자 원고지 20매. 쓸 이야기가 없어도 이 분량만큼은 반드시 채우고 더쓸수 있어도 20매를 완성하면 미련 없이 손을 뗍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시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아침 8시에 책상에 앉아 정오까지 소설을 쓰지요. 그런데 그간 쓰던 소설을 11시에 완성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오까지 다른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스티븐 킹 역시 규칙적으로 쓰는 타입의 작가입니다. 이렇게 글쓰기 습관을 체화하면 도저히 쓸수 없는 상황에서도 쓸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작가들도 이렇게 성실히 글쓰기에 임하는데 작가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위대한 작가들, 우리가 이제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작가들이죠.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런 위대한 작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뭐글 슬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냥 천재성을 막 발휘해가지고 막 어느 순간 삘 받을 때막 엄청나게 글을 쓰고 또뭐 갑자기 필이 없으면은 뭐 한동안 안 쓰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나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자기가 이제 하루에 쓸 분량, 하루에 글을 쓰는 시간 아예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습관처럼 글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5시간 정도 원고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에 정한 양이 200자 원고지 20매. 그래서 이제 5시간 동안 200자 원고지 20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량만큼은 더쓸수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덜 쓰면은 다시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역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12시까지 소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11시에 끝난다. 이러면은 12시까지 다른 글을 또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쓰기란 거는 일단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잘 쓰고 못 쓰고는 두 번째 문제고, 글쓰기란 건 습관이 들어야 되고, 이런 위대한 작가조차도 매일매일 글을 쓴다.
어린아이 필 받을 때막 글을 완성하고 막 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좀 글을 쓰고 싶네? 라고 하면은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는 날마다 뭐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그렇게 글 쓰는 습관들이 이제 체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내가 쓴 글이 잘 쓴 글인지 아는 법. 많이 읽고 쓴다. 이것은 글쓰기에서 거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읽고 쓰는 것 외에도 분명 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쓸 것. 책을 만들다 보면 한 저자가 쓴 글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은 책이 발간되면 역시나 독자들에게도 오래도록 회자되는데요. 그 글들의 공통점은 다른 글보다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내가 쓴 에세이가 잘 쓴 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커피숍이나 술자리에서 수다를 떨다가 아,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는데 하면서 전해줄 만한 이야기라면 성공한 것이지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더 오래 남을 테고요. 내가 쓴 글이 잘 쓴 글인지 알기가 참 어렵죠. 왜냐면은 저도 그래요. 뭐 친구들한테 제 글을 보여주면은 친구들이 뭐 저한테 뭐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령 싫은 소리 하더라도 제가 뭐 네가 뭘 안다고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내 글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쓴 글이 잘 쓴 글인지 아닌지를 딱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카페에 있어요. 카페에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책을 읽은 거죠.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야, 내가 요즘에 이런 책을 봤는데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글 잘 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뭐 그냥 뭐 책 봤는데 그냥 그랬어. 이런 글들은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상상했을 때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뭐 한다 혹은 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글이 잘 쓴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들면은 그 글은 뭐 잘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주셔요. 이 작가님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 아주 개인적인 경험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고 회자되기 쉽기 때문에 구체적인 글을 쓰는 것이 글을 잘 쓰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입니다. 좋은 에세이란 스토리와 깨달음이 있는 글. 구체적인 글쓰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개인적 취향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에세이란 사적인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 크든 작든 깨달음이나 주장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막상 써보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것은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누가 써도 상관없을 관념적이고 뻔한 글을 많이들 씁니다. 인생을 즐겨라.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은 아주 작은 것이다. 등 어디선가 많이 본 글들의 변형 버전 말이죠. 물론 그중 훌륭한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야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들 보시면은 뻔하고 뻔한 내용을 쓴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에서 인용을 많이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실는 경우가 많은 그런 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책들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책들 보면은 약간 좀 짜깁기 했다. 다른 책들에서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을 또 썼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책에서는 이제 약간 그 저자의 인사이트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읽어도 크게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에세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막 어떻게 잘 편집해가지고 나온 책이 아니라 그 에세이라는 글 속에 그 저자 작가의 그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글. 인사이트란 것은 그 작가의 깨달음,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은 막 제가 읽으면서 막 전율이 이룰 때가 있어요. 몇 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런 책은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책 저자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좋은 에세이란 사적인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 크든 작든 깨달음이나 주장이 들어있는 글이다. 좋은 에세이란 사적인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 크든 작든 깨달음이나 주장이 들어있는 글이다. 근데 이게 좋은 이제 에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공감하지 않으면은 제 이야기 공감하지 않으면은 그 깨달음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이런 스토리를 담아야지. 여기서 참신함을 느끼고 흥미를 가지고 저자가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글을 읽으면서 그 독자에게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사이트가 이제 그 독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글쓸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게 아니고 되게 일반적인 얘기, 뭐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 위대한 뭐 위인이 한 명언을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끝나면은 그 글은 굉장히 재미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없는 거죠. 페이지 28쪽입니다.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처음 글을 쓸 때는 무엇보다 쓰는 행위가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대단한 글을 쓰겠다는 생각은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잘 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즐겁게 쓰면서 작가처럼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느낌을 만끽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몇 번인가 반복하다 보면 글쓰기는 즐거운 행위라는 공식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얻게 되지요. 이렇게 즐겁게 쓴 글은 빨리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희열을 한번 맛보면 다음부터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매일 열심히 쓰게 되죠. 반면 심오한 메시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다 보면 글을 쓰는 과정도 어렵고 결국 완성됐다 하더라도 중압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보이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글쓰기는 어려운 행위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만들어 버리지요. 기억하세요.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보기 꺼려지는 것은 내가 즐겁게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즐겁게 쓰는 것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쓰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좋은 글을 쓰려면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글쓰기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고. 그쵸? 글쓰기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글쓰기 습관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쓰기 습관이 지속되려면은 글 쓰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그걸 계속 할거 아니에요. 즐겁지 않으면은 중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이걸 즐기지 못하면 오래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오래 할수 있고 오래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글쓰기도 글 쓰는 행위를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 글쓰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글을 잘 쓰겠다는 생각보다도 글쓰기는 굉장히 즐거운 행위다. 글 쓰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자꾸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쓰기 싫은 글, 어려운 글, 이런 거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다 보면은
뭐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다 글을 쓰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글쓰기 쓸때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냥 관심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거, 그걸 가지고 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행위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내면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으로 이어져야지 양질의 글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글이 또 책으로도 나오고 여러분도 작가가 될수 있는 거죠. 페이지 35쪽입니다. 유명하지 않다면 첫 문장에 힘을 주세요. 당신이 유명한 작가라면 무슨 글을 쓰든 사람들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글 자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초반부터요. 제목, 첫 문장, 주제, 셋중 하나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세 가지 모두에 강력한 한 방이 들어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다면 첫 문장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관념적이거나 뻔한 이야기는 일단 피하세요. 학생 때를 떠올려 봅시다. 논술을 쓸때 가장 많이 쓰는 첫 단어가 뭘까요?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로 시작되는 글 읽고 싶으신지. 첫 문장에는 되도록 개인적이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첫 문장에 풀어놓으세요. 첫 문장을 관념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 두 번째 문장이라도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쓸때 보통 이제 뭐 위대한 뭐 대통령이 뭐 링컨 대통령 이렇게 말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혹은 유명한 사람이 말한 글을 인용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게 인용구로 시작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다 이제 내첫 문장에 힘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첫 문장에 사람들이 훅 빨려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유명하지 않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하는 말, 나라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온전히 글로서 사람들을 주목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라든지 뭐첫 문장 혹은 뭐 글의 주제, 여기에 이제 강력한 한 방이 들어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기 시작하고 이 글에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내가 볼 글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요. 이 글을 읽을 것인지 읽지 않을 것인지. 읽고 싶지 않은 글은 아예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뭐첫 문장을 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에 쓰는 글, 인터넷에 쓰는 글들은 정말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유명하지 않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글을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은, 제목이나 첫 문장, 주제에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페이지 47쪽. 좋은 문장이란 누가 봐도 쉽게 읽는 글. 물론 좋은 문장이라는 것에는 개인의 취향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취향을 배제하더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손자, 며느리 누가 봐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읽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나 표현이 뛰어나도 무슨 뜻인지 알수 없으면 문장으로서 실격입니다. 좋은 문장이란 건 대체 뭘까요? 이 문장 되게 잘 썼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한창 이제 뭐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을 때, 대체 좋은 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만나봤고, 다른 뭐 작가님들도 만나보고, 책들도 많이 읽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거는 굉장히 쉬운 문장이다, 쉬운 문장이 쉽게 쓰는 것이 글을 잘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슷한 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취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공감을 할 만한 점은 바로 누가 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쓰신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쉽게 쓰십시오.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어렵게 쓴다든지 이러면은 그 글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쉽게 쓰고 구체적으로 쓰고
재밌게 써야지 그게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 좋은 문장이라는 것은 쉽게 쓰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글을 쓰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제작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에 관심 있으신 분,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 혹은 내가 책을 한 권 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이 책을 진짜 추천합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